네, 먼저 이렌텍이 지금 오늘 뭐12% 까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장 마칠 때도 그렇고 시장과 함께 지금 하락 추세인데 오늘 너무 많이 빠지고 있네요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렌텍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추세상승을 이어가다 조정 좀 보이다가 오늘 장이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 의 흐름과 뭐 같이 연계됐다고 네, 아마 봐도 네. 될것 같은데, 이 회사가 그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지요. 네. 부품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배터리, 휴대폰 배터리 팩이나, 그 다음에 케이스, 그 다음에 충전장, 충전기, 이런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, 휴대폰뿐만이 아니고, 뭐, 노트북에도 들어가는 거, 그 다음에, 뭐, 청소기용, 저장장치까지 해서 그런 쪽에 집중해서 이제 만든 회사인데, 이 회사가.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거든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그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향후의 실적을 보고 한번 들어가 봄직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 버틸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. 아무래도 최근에 장, 이게 거슬러 보면은 거의 뭐 작년 하반기부터, 그리고 짧게는 한 12월 말부터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적 가지고 지금 상승을 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어 실적이 영업이익이 348억이 나왔거든요. 이게 전년 동기 대비, 전년 대비해서 거의 130%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네. 올해도 아~ 매출 부분은 거의 한 (1조가) 그러니까 사상 처음에 유해사가 음. 이제 상장된 이후에서 네. 최초로 한 (1조까지도)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그러면 영업이익도 거의 한 (600억) 이상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, 좋아질 회사고 그렇다면은 실적 때문에 움직인 회사라면은 아,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악 어떤 그 차익 매물를현 시장의 움직임 이과 연계돼서 빠졌을 때는 충분히 담아분직하다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 고점에서 하락할 때는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는데 네, 네. 상대적으로 기관에서는 적절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40만 주 이상 꾸준히 매수 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60일 이동평균선 딱 걸리면서 약간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태예요. 네. 이 일봉인데 여기서 딱 걸려있지요. 어, 주봉을 보더라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. 이게 20주, 이게 그러니까 60주 이동, 20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 한 13,000원 조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리바운딩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과거에 이 부분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고 네. 일봉상으로도 좀 일봉상 부분은 꾸준히 그걸 지나친 적이 없거든요. 60이동 평균선을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한 상승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재 가 매수 조금 좀 조정을 보인다라면 오늘 저가 부분에서 한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는 아~ 전 고점 직전 고점 이자 (16000억에) 짧게 좀잡고요 아~ 손절가는 주봉상 20주 이동 평균선 하향 돌파는 13,000원 정도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실적도 기대가 되는 그런 이른 텍인데요. 자, 뭐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하게 들어왔었습니다. 오늘 뭐 12%까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어 분석해 주셨습니다. 자,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. 어, 네오크레마는 또 지금 연일 뭐10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그전에 보면 또 상한선까지도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오크레마 좀 분석해 주시죠. 예, 뭐 아주 급... 등한 이후에 또 급락 과정을 네. 계속 적 반복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푸드 테크 기업이에요.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뭐 펩타이드라든지 뭐 올리고당 이런 쪽에 이제 주력해서 제조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많이 한4일 전에 갑자기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날윗 위꼬리를 닫더니 이틀 연속 좀 급락을 했어요. 네. 무슨 일이 있을까요? 봤더니 어~ 이 회사가 그~ 일단 최대주주가 어, 최대주주가 매각하는 그니까 최대주주가 음. 바뀌는 그런 네, 과정이에요.어~ 네. 대 주주 개인이 있고 이 대주주가 대오 AL인데 네. 대오 AL의 전량을 다 넘기는 음.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양도 계약은 과거부터 조금 얘기가 있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따가그 재료로 좀 상승을 했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그 재료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서 네. 일단은 양도한 이후 니까주인이 그러니까 바뀐다 당연히 큰 재료가 겠죠. 그런데 제조 이후에 그 주인이 새 회사를 받아갖고얼만큼 경영을 할수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대오에이엘이 그렇게 실적이 괜찮은 회사는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의 좀 우려를 우려에 대한 실망매가 나,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현재 가격대는 뭐그 이전 상태로 같이 다시 돌아왔는데 현재 이 회사 그러니까 대 AL도 작년에 그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18억밖에 안 나왔어요. 작년 네, 동기 네. 대비해서 어한 30%가 낮은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 회사 그 지금 네오클레마 이 회사도 실적은 크게 낮아지진 않아요. 작년 13억 영업 이익 나는데 그 전에도 13억이 크게 향상되는 부분은 아니고 꾸준하게 지켜오는 부분인데 최근에 급그 지수가 그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올랐다가 재료를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락 이후에 재료 소멸 하락 차익 매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현 가격대는 아무래도 지금 급등락 이전에 몇달 동안 계속 누적된 거래량이 그더서현 가격대가 거의 최근 거래량의 30%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중 매물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히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60주 이동 평균선데 인 오늘 꼬리를 달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주봉을 보더라도 20주 이동 평균선을 꼬리 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데 이게 지지여부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추세적으로 상당히 주봉상으로 좀 많이 오른게 보이죠. 근데 현 상태에서 어떤 재료는 소멸됐. 고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향후의 성장성에 좀 의문이 생긴다 뭐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했을 때는 약간 좀 빠져나오는 게 도망가는 게좀 맞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라면 오늘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었는데 한 2만 원 선에서는 만약 다시 빠진다면 도망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뭐~ 대오에이엘이 최대 주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어~ 그~ 네오크레마랑 같이 이제 급등했을 때 같이 오르더니 지금 빠질 때 보니까 네오크레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어~ 오에이엘이 그럼 네오크레마보다는좀더 낮다고 봐야 될 부분인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. 왜냐면 어~ 오에이엘이 저~ <laughs>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어, 작년에 한 (1850억) 정도났네요 네. 그~ 매출액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(18억) 몇개안 났기 때문에 안 났고 어, 그전에랑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대외일드 어, 움직임도 보면 그렇게 다이내믹하진 않아요. 음.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피인수회사나 인수 인, 그러니까 인수회사나 어, 그렇게 내용이 음. 썩 좋진 않다. 그러고 이게 많이 이제 네오크레마 같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올랐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은 차익매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든 이동평에서 딱 부닥척지 때문에 이걸 음. 지지하느냐 여부가 좀 관건이고 만약 에 지지해서 예상외로 이게 또 거래가 또 밀집이 돼서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네. 상당히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은 있어요.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시장 여건,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소형주 그러니까 소형주들이 크게 갈 만한 어떤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.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회복하면 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. 네, 네. 그렇다면 약간 소외될 가능성, 음.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올라갈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맞겠다 생각듭니다자네오크레마뭐 네. 지난해 저점 대비 지금 뭐180% 이상 또 급등한 그런 주가 상황 그렇지만요 지금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. 지금은 버티기보다는 좀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자세 번째 이제 와이런 종목 이어갑니다. <목소리> 한탑 또한 뭐~ 급등 이웃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. 예한탑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는데 음. 저도 지금 화면 나온 거 보니까 뭐~ 해바라기 관련 밀 이런 네. 거 나오는 회사인가 거구나. 봐요 네, 네, 찾아보니까 네. 이제 배합 사료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배합 사료나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요 네.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어~ 제3의 곡창지대죠 맞아요. 밀 옥수수를 만드는데 어,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게 지금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얘기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렇다면은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수출 할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갖다가 이제 다 막아버리면서 음.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히스토리가 모르겠어 전 전문가가니까 그쪽은 관계없는데 지금 대충 들리는 걸를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해서 최근에 곡물 가격 엄청나게 좀 오르고 그렇죠. 어,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죠. 네. 아그 와중에 이회사 이제 껴 있는.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있어서어당히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,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뭐 미대 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할 한일 사료 이런 음, 것들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. 네네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. 그러다 갑자기 어 어제 상한가까지 고서 올라갔어요. 네, 나 오늘 정말. 다시 네. 빠졌는데 어 대체 왜 재료는 좋은데 왜 실적이 안 좋아? 뭐가 안 좋아 봤더니 이 회사가 환기 종목이었어요. 음. 환기 종목 매매를 안 하면 이게 무슨 종목인 지잘 모르거든. 정상적인 네, 네. 종목은 아니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네. 이 회사가 과거에 그 내부회계제도로 비적성성으로 어, 하면서 환기 환기 종목으로 표현이 됐는데 종목? 어제 네, 네. 투자주의 그 환기 종목에서 이게 지난,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. 네, 네. 어,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, 해제가 됐어요. 됐어. 해제가 음. 되면서 상가로 올라갔어요. 그렇죠? 해제가 되면 네. 여러 가지 뭐, 어, 뭐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. 조건이 좋을 쪽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네. 어,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딱 어, 갑자기 또 그냥 오늘 급락을 했네요. 그래서 음, 네. 어, 급 급등락 배경이 상당히 좀 미묘하게 겹쳐 있다라는 음. 생각인데 이 회사가 또 유상증자를 해요. 유상증자인데 네. 주주 배정이에요. 보통 작은 회사가 유상증자할또 삼자 배정을 많이 하거든요. 그렇죠. 저는 개인적으로 삼자 배당도 약간 좀 이게 물적분할, 일적분할과 연과된 연계된.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주주한테 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. 음. 근데 요번에 주주 배정이 일반 주주 배정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삼자 배정을 하면 경영권을 넘긴다든가뭐 여러 가지 뭐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가 주주한테 유리 그니까 대주주한테 유리한 쪽인데 주주 배정은 공평하게 나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네. 이 회사가 그렇게 조,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주주가 그러니까 유상자가 적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에 대한 의문이 또 드는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38%고 되니 나머지 유상증자를 한, 한 주제 24%씩 1대 24로 지금 배정이 되는데 24%가 배정이 되는 거죠. 네, 기준일이 네. 3월 2 1일인데 기준가가 1,090원이에요. 그런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음. 급등하기 전 이전 가격 평균 가격으로 계산니까 1,090원 정도 나와서 아, 싸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뭐 배정은 많이 받을 거다 생각은 드는데 네. 아, 그런 쪽에서 향후 이 회사가 실적을 갖고 계속 갈수 있겠냐 그래서 그랬던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문제다. 그렇죠. 그러니까, 어 네, 그러니까 네. 비 그러니까 사료 회사 상당히 이제 5월에 좋아질 거로 보이는데 기존에 네.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. 음, 음.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4 6 억이 났는데 그 전에 1 0 0 억이 좀 넘었었거든 적자가. 네, 그러니까 네. 적자는 축소됐고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사료 가격 인상되그로면 여러 가지 좀 좋아질 거예요그래서 그렇죠. 흑자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런 쪽이 되면 상당히 나쁘진 않고 좋아질 수.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네.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를 크게 달고 떨어지면서 거 대량으로 터졌거든요. 그래서 아, 현재로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관련 종목이 많이 급등을 좋겠다. 했기 때문에 음. 아무래도 그, 그런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네, 있거든. 요이 네. 종목도 피해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네, 네. 아, 손절가는 짧게 한 1,250원으로 어, 이제 아, 네. 급등 전, 그러니까 갭 상승한 이전 가격 1,250원으로 정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보시다가 이이후로 탈락을 한다 그면은좀 재미없을 것 같다 음. 생각이 되고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어떻게 변할지 뭘 갑자기 급등을 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좀 지켜보시면서 네. 매매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은 피하시는 걸로 네.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.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만 1,250원 손절 말씀하셨어요. 자 오늘 와이라노 인베스 참은 인성의 고문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